국가보훈부에서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죠. 8월 1일부터 월남전 참전 유공자, 현재 생존해 있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17만 명이랍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월남전 참전하셨다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포항, 저기 경상도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는데요. 계시는데 국가유공자로. 그 월남전 생존 장병들, 생존 유공자들, 군무원도 있고 병사들도 있는데 17만 명한테 제복, 즉 저런 양복 같은 거를 제공해 준대요. 내가 보다 나는 이런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예? 보다 이런 정부는 처음 봤어요. 예? 17만 5천 명의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저 양복 한 벌씩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제복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돈이 얼마쯤 들어가느냐. 뭐 아직 총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복 한 벌을 정부에서 단체로 맞춰서 제공해 주는 거니까 기성품으로 나눠주는 거겠죠. 뭐 어디 양복점에 가서 개별 맞춤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부분 남성들이라는 걸 감안하면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7만 5천 명이니까 들어가는 투입 예산이 875억 원입니다. 미국은 이런 제복이 미국에서는 가격이 75만 원이라네요. 75만 원이라고 하면 13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거를 또 싸구려로 만들어서 30만 원으로 하면 525억 원이라고 합니다. 30만원 곱하기 17만 5천명. 지금 국민들이 뭐에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뭐 어떤 정부입니까 이게? 우리가 17만 5천명의 생존해 계신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한테 국가가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껏 하는 게 저런 양복 한 벌, 제복 한 벌 맞춰주는 걸로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떤 발상입니까, 이게?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대부분이 서민들일 텐데 차라리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라면은 현금으로 지급해주면은 더 낫지. 양복 한 벌 받고 난 다음에 기분이야 그날 좋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 뭐 하겠냐고. 저는 이런 형식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박하게 야박하게 박절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해야 될 순위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경제가 완전히 도탄에 빠져서 지금 바닥에 헤매고 있는데 기껏 해놓는 것이 이놈들이 보훈 차원에서 17만 5천 명의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30만 원일지 50만 원일지 100만 원일지 모르는 저 제복 한 벌, 기념 제복 한 벌 맞춰주는 거, 그걸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정신승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그러면은 월남전 참전 유공자 가운데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신 분이 수만 명이 넘는데 그 수만 명은 돌아가셨으니까 제복이 없잖아요. 제복을 맞춰줄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수만 명의 먼저 돌아가셨던 저희의 작은아버지처럼 숙부처럼 돌아가셨던 분들은 저 제복의 혜택도 없지 않습니까? 나이 칠순 대부분 다 넘은 사람들인데 제복 한 벌 해주는 것이 뭐 수의해줘? 아, 가령 저것이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1인당 50만 원의 국가 지원금을 주겠다. 돈으로 주겠다고 하면은 생존해 계신 분이든 돌아가신 분이든 동등한 혜택이 가잖아요.
생존에 계신 분은 생존에 계신 분의 통장에 돈이 가는 거고,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 남아있는 상속권자들에게 그게 혜택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복을 주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게는 제복 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벌써 이 정책이 월남전 참전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예우가 있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러다가 전상훈이, 야, 월남전 유공자들한테 저런 거 해주는 것과 박하게 하는 놈이라고, 매국노라고 또 공격당할지도 모르겠지만, 국가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윤석열 정부가 알고 이 지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 저 양복, 저거 옷, 저기 납품받아서 누가 중간에 슈킹해 먹는 놈, 이권 마련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의심해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가스값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월세 오르고, 일자리 떨려나가고, 대출금 갚아나가기 흑흑대고 있고, 그래서 야당에서는 정부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표가 거의 빌다시피 하면서, 내가 25만원 전 국민한테 다 주려고 하는 거, 그거 포기할 테니까, 반을 주든지, 75%를 주든지,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고, 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까지 했는데, 윤석열이가, 그거는 못 주겠다. 배고프고 힘든 사람한테 스마트하게 콕콕 찍어서 지원해주겠다. 콕콕 찍어서 지원해주는 게, 저렇게 해병 참전, 월남전 참전 용사들한테 옷 주고, 다음에 기껏 1조 2조 풀어가지고 예금 금리 대출 낮춰주는 대환 대출 해주는 거 갈아타게 해주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월남 참전 유공자 여러분께서 저 옷 받으시면요. 그 옷 받으신 월남 참전 유공자 7순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거 옷 들고 와가지고요. 국가보훈부 앞에 쌓아놔놓고, 야, 이거 필요 없다. 나라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지금, 해외 첩보망, 국군정보사, 해외 첩보망 수십 년 동안 구축해놨던 해외 첩보망 다 들어먹었는 너네 놈들, 그래 우리 할배 할매들한테 이거 옷 입혀놔놓고 윤석열 기호 2번 윤석열 찍으라고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찍으라고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이야기냐? 야 우리 아무리 윤석열 정부한테 지지율 높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그러더니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 빼먹는 도둑놈들이 많다 그러더니만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정말 한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미국에 코로나 시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각 가정에 지원해줬던 민생지원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전자화폐로 준 게 아니라 수표로 보냈잖아요. 그 수표로 보냈을 때 트럼프가 자신의 사인이 새겨진 봉투에다가 트럼프 새겨진, 이름 새겨진 수표 보냈잖아요. 책을 보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 우리나라 가정에 25만 원씩 4인 가정에 100만 원,
전자화폐 필요 없으니까 당신 사인 또 영부인 김건희 사인까지 들어있는 걸로 수표 써가지고 집집마다 우체부 통해가지고 배달해. 그래서 윤석열, 100만 원, 윤석열, 김건희, 그 이름으로 주라고. 그게 당신네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 트럼프 형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바이든한테 졌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의 2억 5천 3억의 인구들에게 자기 이름 새겨진 트럼프 사인 새겨진 책을 다 보내가지고, 와, 성군 나셨네. 그랬잖아. 지금 2024년 이 8월, 9월에 4인 가족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국가가 발행한 수표, 그거 윤석열, 다음에 김건희 이름 써가지고 좀 주라고. 우리 그거 받고 나면은 받고 윤석열, 김건희 당신네들 용산을 향해서 절하고 그거 쓸 테니까. 아, 정말, 진짜, 씨. 예, 용산이 갑자기 메카가 됩니다. 10조쯤 써가지고 용산을 메카로 만들고 대통령 지지율 지금 25% 안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30% 돌파하고 막 하라고. 아, 정말 진짜 윤석열 머리 진짜 안 쓰네. 진짜. 이런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직통으로 해야 돼. 아, 김 여사님이십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25만 원 지원금, 그거 4인 가족 기준으로 트럼프 그책 수표로 윤석열, 김건희 나란히 사인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정에 다 배달하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김건희 여사님한테 지금, 있는 뭐 온갖 이슈들 다 사라지잖아요. 아이고, 성군 나셨네. 역시 김건희 여사님이 윤석열 대통령 찔러서 이거 해결했다고, 역시 안방 경제를 잘하는, 경제를 잘하는 기업인 출신이 그 문제 해결했다고, 우리 여사님이 완전히 벌떡 일어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라 이런 거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냥 국민들이, 아, 야, 이렇게 우리한테 도와줬는데 우리 김건희 여사 그냥 불문에 붙이자 할거 아닙니까? 여사님, 제발 좀 하세요, 좀. 안 한다고요? 안 하면 넌 특검이다, 씨. Oh, shit.